시청자 아이디 JELLS77님이 내주신 문제입니다. 9부터 1까지의 순서로 숫자들 사이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기호를 7개 써서 0을 만들어라. 시청자 문제입니다. 진짜? 미국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25년 동안 연재된 칼럼 수학 게임에 실린 문제라고 하네요. 9부터 1까지의 순서로 숫자들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답이 여러 개일 수 있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빈 칸은 8개가 있잖아요. 아닌가? 7개만 써야 돼요. 이게 공란이 8개인데 7개만 늘어나는 거니까 하나는 뭐 두 자리 쓴가 보죠. 98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7개. 아니지. 진짜 안 돼. 시간 주면 언젠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안 돼. 야, 일식 남았어. 그죠? 대장난다. 신기하다. 응? 정답. 나도 하나. 진짜 푸신다면 응? 노. 저기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재평 씨가 알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빨리? 이게 뭐야? 진짜 아셨어요? 아니 근데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빨리 풀어. 10초 지났습니다. 태현아, 하나만 풀게 해줘. 알았어. 에이, 그러지 말어. 아니다, 나 안 나왔다. 에이, 농담하지 말고 빨리 말해. 어? 아니, 나 안 나왔어. 나 안 나왔어. 틀렸어. 나 하나도 못 풀었나, 지금? 응. 그래요? 나 아까 막 딩동댕 듣고 기분 좋았던 거 아니야, 늘 그렇듯이. 나 요새 이런 식이야. 일단 볼게, 내 답이랑 맞는지. 사이에 8개가 공간이 있고 기호는 7개만 쓰라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 21로 먼저 보시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랬어. 예, 21로 했죠. 21이 안 돼요, 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돼요, 안 1이 남아, 1이. 맞아요. 1이 남아요. 그래서 32로 해야 되는데 내가 싶어가지고 32로 했더니 쏙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일단은 1 여기 사이에 뭐가 하나 있고 여기 30이 붙어있는 3, 숫자고 32이고 이제 빼야겠죠? 앞에서 30 몇을 만들어가지고 앞에 30 몇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4개를 더하니까 36이 나오더라고요. 9, 8, 7, 6 더하면 아, 30이 나오더라고요. 30 그렇지. 됐어요. 그만해요. 여기다 5 더했다가 4 빼면은 31이고 여기서 32를 뺐다가 다시 1을 떼서 덧셈을 해주면 잘했어. 짱이다. 자, 다른 답 찾아봅시다. 답이 여러 개네. 답이 여러 개일 거야. 43으로 이렇게 하니까 난 76 쪽에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98로 한 사람 없었어요? 그럼 처음에 시작은 98로. 나도 시작은 98로 했지. 98로 하면 답이 없어. 그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너무 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든 영을 만드는 방식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고. 아, 진짜요? 아, 그럼요. 네. 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뭐 다른 뭐 그런 기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게 21로 빼야 되겠다는 생각 다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1씩 남잖아요. 21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 21로 하면 1이 남아 계속. 근데 그 앞에 31을 띄울 생각을 했구나. 좋은 문제네요, 시청자 문제. 예.